저 주남대 사표낼 겁니다. 뭐라고? 여보. 병원에 뭐를 내? 너 제정신이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병원장의 코앞인데 사표를 내?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 받으셨으면 되셨잖아요. 뭐? 분칠? 어머님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근 5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내 덕분에 승승장구 대학병원 의사로 순탄하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여보, 당신 얼굴 뭔데요? 어머니 아들, 우리 예서예빈이 아빠, 내 남편, 주남대 교수. 그거 말고 당신 얼굴 뭐가 더 있는데요?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 쫓다가 내 딸 내 손으로 죽인 놈이 돼버렸잖아. 병원장이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그래 여보, 그럼 휴직계를 내요. 어? 휴직계 내고 좀 쉬면서 당신 마음 정리될 때까지, 아니 우리 예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어코 보내겠다고? 보내야지. 보내하고 말고 3대째 의사 가문 만들어야. 3대째 의사 가문? 그게 뭐라고? 예서예빈 그거에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머니가. 그거라도 해내야지. 출신도 속이고 대학도 속이고. 그거 만든 사람도 어머니랑 저예요. 어머니랑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아직 일말의 염치는 남아있어서 제 딸 제 손으로 죽인 병원에서 환자 수술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제 심정 모르시겠어요?